첫 번째로 소개할 곳은 로라스 베이글입니다. 해리단 길에 위치하고 있는 로라스 베이글은 담백하고 쫄깃한 베이글 전문점인데요. 매장 내 식사는 불가능하고 테이크아웃만 가능합니다. 가게 분위기가 정말 예뻐요. 메뉴는 4가지 베이글과 베이글 샌드위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소금빵의 베이글 버전인 이즈니 버터 베이글 정말 맛있고요. 깔리바우트 초콜릿이 들어간 깔리바우트 초코 베이글도 있습니다. 특히 이즈니 버터 베이글은 꼭 드시기를 추천드릴게요. 갓 나왔을 때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제가 4가지 종류를 모두 다 먹어봤는데요. 정말 어지간하면 다 드셔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겉은 바삭하고 안은 쫄깃한 게 밥처럼 계속 먹게 되는 맛인 것 같아요. 아주 위험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추천 코스가 있는데 그건 도보 10분 거리에 해운대 해수욕장이 있다는 거예요. 바다를 보면서 뜯어먹는 베이글은 정말 맛있답니다. 지금 보이는 이 베이글은 깔리바우트 초코 베이글인데요. 적당히 쫄깃하고 쫀득한 식감에다가 안에 달달한 초콜릿까지 들어있어서 아무것도 발라먹지 않아도 되는 정말 맛있는 베이글이었어요. 따뜻할 때 먹으면 겉이 바삭한 게 정말 맛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오픈런 하시기를 꼭 추천드리는데요. 왜냐하면 줄을 서서 사시기 때문에 금방 솔드아웃이 돼버려요. 정말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곳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곳은 해리단길의 노이 베이커리입니다. 해리단길에 있는 구운 도넛 전문점인데요. 2018년부터 이곳에서 인기였다고 합니다. 다양하고 귀여운 도넛들을 팔고 있는데요. 종류도 많고 모양이 진짜 예쁘죠. 그래서 구경하는 재미도 정말 쏠쏠한 가게입니다. 이 초코바나나 도넛이 가장 인기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멋진 비주얼의 군고구마 도넛도 있습니다. 하나하나 다 너무 예뻐요. 하나씩 다 먹어보고 싶어서 고르느라 힘들었습니다. 새로운 도넛들도 자주 출시된다고 하네요. 배달도 된다고 하니 해운대 계신 분들은 꼭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중에서 6개만 고르느라 정말 힘들었어요. 열어볼까요? 열어주세요! 두둥. 두둥. 우와, 예뻐! 다 너무 예쁘다. 저는 이렇게 6가지 도넛을 사보았는데요. 정말 하나하나 다 너무 맛있었고 워낙 종류가 다양해서 취향대로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넛은 바다와 도넛은 왜 갑자기 비둘기 나나? 최악이야. 우와 예뻐. 반짝반짝. 담백하고 부드러운 도넛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곳은 모로비입니다. 정말 예전부터 너무 궁금했던 곳인데요. 2016년 2월부터 이곳을 지켜온 곳입니다. 예전의 이름은 모로과자점이었고요. 외관부터 정말 단아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는데요. 일본 여행을 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가게입니다. 마스크 썼어. 모루비는 파운드 케이크 전문점이에요. 다양한 맛의 파운드 케이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사이즈가 작아서 여러 가지 맛을 먹어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모든 케이크는 2,500원으로 가격이 동일합니다. 포장 좀 보세요. 진짜 너무 예쁘죠? 제가 먹을 거였지만 선물 뜯는 기분을 내려고 일부러 선물 박스에 포장해달라고 요청드렸습니다. 아, 나 포장해. 저는 4가지 맛을 먹어봤는데요. 해운대 맛이 제 입에는 제일 잘 맞더라고요. 선물하기에도 또 먹기에도 좋은 모루비의 파운드 케이크였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곳은 머그 디저트 랩입니다. 해운대 마린시티 빌딩 안에 위치한 파티스리인데요. 처음에는 좀 찾기 어려울 수 있지만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예쁘고 따뜻한 분위기예요. 특히 널찍하고 쾌적해서 디저트를 즐기기 좋았습니다. 생토노레, 에클레어, 파리브레스트 같은 예쁜 디저트들을 판매하고 있어요. 이곳에 꼭 와봐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일부 디저트는 즉석에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생토노레와 같은 몇몇 디저트는 이렇게 바로 만들어 주십니다. 디저트를 만드는 과정을 눈앞에서 볼 수도 있고요. 즉석에서 만들어 주시니까 눅눅하지 않고 신선하게 먹을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좋았어요.
이 피스타치오 파리 브레스트도 정말 맛있게 잘 먹었던 디저트였습니다. 자, 디저트 먹었으니까 이제 빵 먹으러 가야겠죠? 이번에 소개할 것은 제이 사워도우입니다. 해운대에서 조금 떨어진 장산에 위치한 베이커리인데요. 사워도우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장에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은 한쪽을 가득 채운 빵과 요리책. 깜파뉴, 포카치아, 바게트, 치아바타와 같은 다양한 사워도우 빵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특히 다른 곳에서 본 적 없는 모양의 빵들이 많아서 재미있었는데요. 흔한 모양이 아니라서 더 재밌게 빵을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또 좋았던 점은 깜파뉴를 2분의 1 사이즈로 살 수 있어서 좋았는데요. 저는 호두와 크랜베리가 들어간 제이 깜파뉴와 쑥 깜파뉴를 반반씩 샀고요. 바게트도 하나 골라봤습니다. 그리고 택배 주문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크루아상도 맛있게 생겨서 하나 구매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하나 주세요. 제이 깜파뉴, 쑥 깜파뉴, 흑당 크루아상, 바게트 이렇게 총 4가지를 한번 사와봤어요. 호두와 크랜베리가 들어간 제이 깜파뉴는 엄청나게 촉촉하고 부드러운 깜파뉴였습니다. 역시나 촉촉하고 부드러운 깜파뉴에 쑥이 들어가서 은은한 쑥향이 나는 아주 맛있었던 쑥 깜파뉴도 좋았고요. 흑당 시럽을 바르셨다고 하는 크루아상, 생각보다 달지 않아서 담백하게 즐기기 좋았고요. 부드러운 식감이 인상적인 크루아상이었습니다. 그리고 크고 멋진 제이 사워도우의 바게트는 오랜만에 만난 쿠프 5개가 들어간 큰 바게트였어요. 이렇게 큰 걸 어떻게 다 먹지? 했는데 바삭하고 구수한 맛에 뜯어먹다 보니 금방 다 먹을 수 있더라고요. 정말 맛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곳은 브레드빌라입니다. 브레드빌라는 장산역에서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 가기도 쉬웠어요. 프랑스 전통 방식을 준수해서 만드는 베이커리라고 하십니다. 매장도 굉장히 깔끔하고 세련된 분위기를 풍깁니다. 셰프님은 르꼬르동 블루 졸업생이라고 하시고요. 제가 정말 오랜만에 빵을 보고 좀 감탄을 했는데요. 빵의 모양이랑 구움색이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게다가 빵 진열도 너무 멋지게 되어 있어서 예쁘게 잘 찍고 싶기도 했고 또 어떤 재료가 들어갔는지 이런저런 막 여쭤보고도 싶었는데 약간 촬영하는 걸 불편해하셔서 자세히 찍지는 못해서 영상이 조금 적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진짜 여행만 아니면 하나씩 다 먹어보고 싶을 정도로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장산 주민분들이 많이 부러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고다치즈 통밀 깜파뉴, 치즈 치아바타, 올리브 푸가스, 뺑어떼 이렇게 네 가지를 사와봤습니다. 올리브 푸가스와 치즈 치아바타가 가장 인기인 메뉴라고 하시더라고요. 추천받아서 사보았습니다. 통밀이랑 치즈가 잘 어울릴까라는 생각으로 한번 사보았는데요. 생각보다 너무 잘 어울리고 정말 맛있었습니다. 통밀 비율이 아주 높은 편이 아니라서 부담스럽지 않게 구수하고 짭짤한 맛이 정말 좋았던 빵입니다. 제가 여러 곳에서 푸가스 빵을 많이 먹어봤지만 브레드빌라의 올리브 푸가스는 굉장히 담백하고 또 바삭한 맛이 강해서 자꾸 뜯어먹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인기 메뉴답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빵이에요. 얼그레이가 들어갔다고 하는 뺑어떼, 차가 들어간 빵이란 뜻인데요. 안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담백한 식빵과 같은 식감이고요. 얼그레이 향이 은은하게 나고 많이 달지 않아서 맛있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자라메 설탕으로 재밌는 식감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치즈 치아바타인데요. 워낙 치아바타 파는 곳이 많아서 비슷한 맛이지 않을까? 라고 했는데 진짜 왜 인기 메뉴인지 너무 잘 알겠어요. 정말 가볍고 바삭한 껍질에 촉촉한 속살까지 오랜만에 제대로 된 치아바타 빵을 먹은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한 3개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맛이었어요. 개인적으로 브레드빌라의 빵들은 정말 잘 만든 빵이구나 라는 게 느껴지는 빵입니다. 해운대에서 살짝 거리가 있지만 꼭 가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해운대 빵타범지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해운대에서 가장 가까운 해리단길에 이 세 가게가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백역에서 조금 떨어진 센텀시티의 머그 디저트랩, 그리고 제가 가보진 못했지만 많은 분들이 추천해주신 아티성 블랑제리 빵빵빵이라는 가게도 있고요. 또 많은 분들이 추천해주신 오디너리 레시피, 또 센텀시티역에서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산역 쪽에 있는 제이 사워도우와 브레드빌라까지 해운대 주변으로 굉장히 가볼만한 빵집들이 많더라고요. 캡처해두셨다가 해운대 갈 일 있으시면 꼭 참고해주세요. 해운대 빵탐험은 어떠셨나요?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맛있는 빵 사들고 예쁜 바다 보러 해운대로 한번 가보시면 어떨까요?
다음번엔 광안리 편으로 돌아올게요. 광안리 근처에도 맛있는 빵집들 많으니 많이 기대해주세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히 잘 다녀왔습니다.